미래 한류의 중심. 코리아 코양이 맞춥니다. 야. 아, 귀엽다. 또 고양이 키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쟤 근데 왜 화나 있냐니까. 왜 화나 있냐니까. 눈썹. 아,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는 이제 고양이입니다. 고양인데. 근데 자신이 호랑인 줄. 호랑인 줄. 아. 저희 표정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맞추 하나로 저는 이제 1조 정도 생각하고 있고. 예. 1조? 네. 1조요. 아니, 네. 남동생 맞고, 네. 사촌동생 맞잖나. 사촌형 마유, 맞지. 맞추의 친구들. 두당 천억씩입니다. 안 된다. 두당 천억씩입니다. 두당 천억. 2조 정도 매출을 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너무 이 뭐 디자인에 저것도 없이 색깔만 저렇게 바꿔가지고. 아,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어디 진준호 씨 혹시 고양이 키워요? 저요? 아니요. 강아지. 강아지 좋아합니다. 강아지 좋아합니다. 이게 좀 되게 많은 애도 있고 막 뚱뚱한 고양이.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니까. 다양하게 해야. 표정도 좀 달로. 밝은데. 뭐 해야지. 아유, 우리 아들이 아주 열정적이네. 관심 있나 봐. 배우 때 지금 김종국 님하고 김종국 대표님하고 대표가 대표님하고 야, 너 투자하러 왔다니까. 투자하러. 캐릭터 사업에 아이디어 좋고 약간 네. 지식이 많은 것 같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 예. 들어오시면. 아, 밸류가 아, 투자를. 투자 설명이야. 투자 설명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밸류. 맞주가 이 다른 캐릭터들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뭡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다 좋은 질문입니다. 펭수가 어떻게 떴습니까? 펭수는 귀여운데 약간 막말하고, 막말하고 어떤 재치 있는 뭐 이런 그렇죠, 걸로 그렇죠. 떴습니다. 네. 저희는 말을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뭘로 하죠? 저는 슬랩스틱 고양이. 슬랩스틱을 해요? 누가 들어가요? 거기 그러면? 네가 들어가는구나. 형이 아, 들어가요? 저는 기획자입니다. 대주주고 대표입니다. 직접 안 합니다. 맞추! 어? 맞추! 어? 맞추가 있어? 맞추야! 응? 어? 어, 또 뭐, 설마. 맞추야! 야, 이걸 만들었어, 진짜? 야, 짐에서 뭘 이렇게까지 해? 그래, 짐. 야, 이걸 만들었어, 진짜? 야, 짐에서 뭘 이렇게까지 해? 그래, 집안에서. 아니, 여기까지만 야, 여기까지 지금 진행됐어요. 저 정도로. 밸류에이션 살짝 올라갔어요. 아까 투자했으면은 적게 올 수 있었는데. 아니 근데 지금 올라갔어요. 어, 맞추가 안 귀엽고 너무 덩치가 크네. 아니 너무 키 큰 사람을 시켰다. 야 좀 잘. 아, 맞추가 덩치가 너무 커서 좀 귀엽지가 않아. 약간 너구리 같아. 야 키가. 키를 좀 줄이던지. 키가 내가 180. 우와 키가 너무 커 얘가 한 190은 넘어. 그래 어 귀엽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 어 맞네 맞네. 아 비율이 이게 낫네 어, 이렇게. 요만해야 귀엽네. 팔이 짧아서. 근데 이만해야지 이만해야. 뭐야? 얼굴 보기는 안 돼. 형. 이게 뭐야? 얼굴 보기는 안 돼. 형. 얼굴. 야 이렇게 찍어 못해. 귀여운데? 이건 귀엽다. 야 자빠지는 거 귀엽다.